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월 3일 시험 얘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워크숍 진행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Workshop Internet. Internet이라는 단어는 Internet이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Internet이라고 T 발음을 약간 먹어주셔도 됩니다. Advertisement, Social Media. 이런 단어들이 눈에 보였고요. 2번 지문은 뉴스였어요. Newly elected. 그리고 mayor, business district 이런 단어들이 보였는데 part 1은 전체적으로 약간 쉬운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진이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려 있고 엘리베이터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찍은 사진.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보이지만 그 옆에, 양 옆에 벽도 보이고, 그리고 아래 바닥도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선, 이 사진은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뭐, 괜찮은 문장이겠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시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his picture was taken in front of an elevator.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이었습니다.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scene. A man and two women.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everyone is 안에. Everyone is in the elevator.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표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그 사진의 오른쪽엔 사진의 왼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 한명 혹은 사물 한 개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그 사람의 오른쪽에, 내가 방금 얘기한 그 사물의 왼쪽에 이런 표현들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이렇게 서 있었겠죠. 그러면 뭐 왼쪽 여자, 중간 남자, 오른쪽 여자 이런 식으로 사람 묘사를 해주실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시험에서 남자가 어디 서 있고 여자가 어디 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The man 아니면 the woman 하고 간단하게 in the right, in the left. In the middle.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Is 뭐 하고 있어? 아니면 is 뭐 입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뒤에 행동이나 옷차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문장이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진의 왼쪽에 있는 얘는 뭐 하고 있고, 사진의 중간에 있는 얘는 뭐 하고 있고, 사진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두 개나 세 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벽이에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 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표시되어 있는 이 버튼을 Elevator Call Buttons라고 하는데 그냥 Elevator Buttons라고 해도 되지만 엘리베이터 안쪽에 있는 버튼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Elevator Buttons라고 하셔도 만점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levator Call Button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너 일로 와 라고 call 한다는 거죠. Elevator Call Buttons가 엘리베이터의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의 왼쪽에, 사진의 오른쪽에 이런 표현도 방금 제가 in the right, in the left, in the middle, 그 뒤에 of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지만 이것의 오른쪽에 할 때에는요, to the right of what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to the right of the elevator, elevator의 오른쪽에 I see some elevator call buttons. 이렇게 elevator call buttons가 보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사진의 오른쪽, 사진의 왼쪽, 사진의 중심부, 이것의 오른쪽, 이것의 왼쪽, 이런 표현들을 잘 숙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Part 3에서는 정말 저도 처음 본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달력. 달력 아시죠? 스케줄과 달력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시험이 나왔습니다. 처음 본 주제이니까, 약간 주제를 보고 소개문을 보고 비겁할 수 있지만 질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요, how가 주인공이었는데 how do you 쭉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how do you 다음에 밑줄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가 13개였던 것 같습니다. 13개 맞을 거예요. how do you 13개 단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그 질문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하는 거는 꽤나 간단해요. 특히 질문이 길면 길수록 진짜 단점은
이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단점이지만 되게 장점은 잘 베꼈을 때 베낄 거리가 많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How do you? 했으니까 I?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 위에 질문에 나오는 밑줄 부분을 쫙 베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you라고 하는 부분을 I로 바꾸셔야 되죠. I 13줄, 13단어 이렇게 쫙 베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에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뭐였냐면 중요한 약속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안 까먹냐 너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how에 대한 답변을 밑줄 뒤에 by using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만들어서 넣어주실 수도 있겠죠. by using,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 달력, by using my phone calendar, 이런 식으로 by using what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5번 질문은요, when 하고 how often 이 나왔어요. when 어쩌고저쩌고, how often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답변은 뭐 last month,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매년, 뭐 이렇게 how often에 대한 답변, when에 대한 답변,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었고, 6번 질문은요, 달력을 살 때 벽에 다는 달력 있죠? 그 벽에 다는 달력을 구매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feature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feature가 있겠는데 질문 자체에 what feature? 라고 나오지 않았고 what features?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복수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꼭 여러 가지의 feature를 얘기해야 만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feature는 이거다. 왜냐하면 랄랄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잘 대해주시면 이것도 만점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아이디어 몇 개 드리자면 가격, 디자인, 그 다음에 달력의 사이즈, 이런 아이디어 여러 개를 주셔도 돼요. 이거가 중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게 내가 여기는 요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features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Part 4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뭐 평소 시험이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7번 문제에서는 티켓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더 비싼 가격이 어른 티켓이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이 어린이들을 위한 티켓이었거든요. 그거 읽어주시면 돼요. 얼마 for 어른 and 얼마 for 애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고, 8번 문제에서는 질문에서 잘못된 주소를 얘기하면서 이 주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나의 답변은 그 주소 아닙니다. 이 주소입니다. 라고 정보에 나와 있는 그 해당 주소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9번 문제에서는 장르 1 관련 다 얘기해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장르 1 얘기해주고 그 제목 1번이랑 제목 6번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요거 두 줄을 쭉 읽어주셨으면 되었었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9번 문제를 접하실 때는 항상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도 9번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지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은 지금 겹치는 게 없고 장르는 장르 1번, 오늘 시험에 나온 장르 1번도 겹치지만 장르 2번도 겹치고 장르 3번도 겹치죠. 두 개씩 나왔죠. 그래서 장르 2번, 장르 3번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시작 시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퇴근을 몇 시에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상영하는 영화 볼 수 있다. 이 시간 이후에 상영하는 영화 다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준비 시간에 봐야 되는 게 제일 마지막 시간 두 개인 거죠. 시작 시간은 시간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래서 시간 6, 7을 물어보는 시험이 시간 6, 7, 제일 마지막 시간 물어보는 그 두 개 시험이 나올 수가 있겠고, 상영 시간 같은 경우는 시작 시간은 좀 다르고 이게 몇 시간 동안 상영을 하는지 분으로 나왔거든요. 몇 분, 몇 분, 몇 분, 몇 분 이렇게 제가 5등, 4등, 1등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1등부터가 가장 긴 러닝 타임이에요. 상영 시간이 가장 길다는 거죠. 2등은 두 번째로 긴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긴 영화가 좋다. 그래서 몇 분 이상의 이거는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러나 나는 시간이 이만큼밖에 없다. 그래서 몇 분 이하에 이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등하고 7등, 6등하고 7등을 읽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9번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을 생각해보고 지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Part 5에서는 기존 유형이 출제가 되었고, 식당인가요? 네, 무슨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래요. 식당이죠. 문제점은 뭐냐면 그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Individual Customers라는 단어가 나왔고 Groups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오는 사람들이 큰 자리에 앉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룹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왔을 때한 번에 이한 명이 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걔 때문에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individual customers가 large table에 앉아버리면 groups가 앉을 자리가 없다. 어떻게 하면 individual customers하고 groups가 잘 앉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드리자면 각 테이블 위에 사인 하나씩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명 이하는 여기에 앉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사인 있죠. 그래서 put a sign on each table. 그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that shows 밑줄. 밑줄을 보여주는 사인을 설치하자. That indicates 밑줄. 밑줄을 말하는 사인을 설치하자.인데 밑줄 자리에 들어갈 만한 거는 the minimum number of people.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최소 인원을 표기를 해서 사인을 설치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었겠지요. 다른 아이디어도 뭐할 만한 것들이 많고 part 5는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새 나오는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는 듣기의 속도라든지 내용 안에 들어간 단어 수라든지, 그러니까 듣기 길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약간 쉬운 축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 그런 part 5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part 6 볼까요? part 6,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 취미를 배울 때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TV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취미에 대해서 배우는 걸 선호하시나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TV보다는 가지고 다니는 게좀 쉽겠죠. 그렇지 않아요? TV를 가지고 다니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채점자들이 요새 핸드폰으로 다 TV를 볼수 있기 때문에 TV를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 없거든. 막 이런 거 갖다가 딴지 걸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단순하게 책, 텔레비전,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가지고 다니기가 쉽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읽을 수가 있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read over and over again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영 시간, 방송 시간을 TV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채점자들이, 아, 요새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뭐,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찾아서 볼수 있다. 이런 거 갖다 딴지 걸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방영 시간, 방송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no need to wait for 방영 시간, 방송 시간은 뭐, airtime 아니면 broadcasting time 이런 단어 써주시면 되고, personally, 개인 취향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 같은 경우는, 왜냐면, 너는 어떠니? 라고 나에게 물어봤어요. 질문이. 나는 어떠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TV를 선택을 했을 때,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TV 시청하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TV로 배우는 거의 장점은 좀덜 지루하다. 왜냐면 움직이는 moving images가 있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덜 지루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내 핸드폰을 이용해서 TV를 볼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하비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을 어디에서든 시청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nvenient, 편리하다. 이런 아이디어로 발전을 시켜주실 수 있었겠습니다. Part 6도 괜찮고. 네, 오늘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Part 2, 엘리베이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어쨌든 다른 파트들이 조금 쉬운 축에 들어가는 파트들이 여러 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보여요.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으로 봤을 때 난이도 5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